요거 코드 수채화 홈트. 여덟 번째 시간에는 수채화 초보의 실수 네 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너무 많이 쓰면 건조가 된 후에 이렇게 훅 번져버려요. 그리고 물을 너무 적게 쓰면 이렇게 거칠게 쩍쩍 갈라져 버려요. 끝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으시면 건조 후에 아래쪽에 뭉침 현상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그리는 습관이 있으시면 건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룩이 생긴답니다. 수채화 초보 시절에는 물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혹은 너무 적게 쓰게 되는데요. 요고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타월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붓모에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예요. 지금 이 정도라면 붓모에 약 80-90%의 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룩이 지지 않고 매끈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약 50-60%의 물기로 그려주시면 적당하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쓰게 되면 이렇게 뻑뻑하게 갈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약 20-30% 정도의 물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가 연필이나 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습관인데요. 브러쉬도 끝부분을 꾹꾹 눌러서 뭉침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맺혀버렸죠? 이런 상태로 마르면 아래쪽만 번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붓의 탄력보다는 좀 힘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는 탄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는 형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 부분은 이미 건조가 진행되고 다시 물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계가 생기면서 얼룩이 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수채화 초보 시절에는 손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고 내부를 채우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지 않고 면으로 채우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있고요. 가장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자리가 마르기 전에 빠르게 칠해주시는 게 해결 방법이랍니다. 계속해서 건조 속도가 달라서 얼룩이 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자리가 이미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경계가 생기죠? 이런 네 가지 실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월을 이용해서 붓모에 약 60% 정도로 물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촉촉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답니다. 자, 다시 붓모에 물기는 약 60%. 전체적으로 고르게 펼쳐주시고 브러쉬는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다시 한번 브러쉬에 60% 그리고 끝을 누르지 않고 브러쉬의 탄력을 이용해서 가벼운 터치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시 한번 브러쉬에 60% 정도 맞춰주시고 가장자리를 따로 그리지 않고 면으로 채우면서 전체적으로 물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펼쳐주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훅 번져버려요. 물이 너무 적으면 쩍쩍 갈라져 버리고요.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으면 아래쪽이 뭉쳐버려요.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그리면 얼룩이 진답니다.
해결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